해안꽃이 아름다운 떼죽나무. 평범한 나뭇잎을 가졌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는 흰 꽃이 무리지어 피어날 때면 감탄이 절로 나오는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꽃이 지고 난 뒤 종 모양의 열매가 달리는 키 4에서 8m의 소규목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습기가 조금 있는 계곡을 따라 잘 자라는 편입니다. 공해와 병충해에 강해 가로수로도 적합합니다. 5~6월에 하얀 꽃이 아래를 향해 무리지어 피어납니다. 수술은 10개로 노란색을 띱니다. 한 개의 긴 암술을 수술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작은 달걀 모양의 열매는 9월에 익습니다. 씨에는 지방 성분이 많아 기름을 짜서 등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의 아가미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어독을 가지고 있어 일부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봄에 나는 새순에는 갈색 털이 많이 있습니다. 잎은 길이 4에서 10cm 정도로 달걀형 혹은 타원형 모양입니다. 떼죽나무에서는 바나나 모양의 열매인지 꽃인지 모를 모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도 꽃도 아닌 떼죽 납작 진딧물의 벌레집입니다. 흔히 충형이라고 부르는데 충형은 식물의 줄기나 잎, 뿌리 등에서 볼 수 있는 비정상적인 혹 모양의 팽배부로 곤충이나 선충류 등 동물 및 균류의 기생에 의한 자극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